저희 장 봐온 것도 있으니까 요리를 그러니까. 좀 해볼까요, 사장님? 해봐야지 이제. 이래야 돼서 손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요리의 컨셉은 어떻게 되죠? 중식, 로컬 푸드, 등심 튀김. 등심 튀김? 대만에 가면 바이구판이 되는 건데 되게 로컬 푸드야. 아~ 근데 바이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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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몽골리안 비프라고 미국에서 엄청 인기 끈 중화 요리. 아, 미국에서요? 아, 미국에서 조리법은 중식하고 비슷해. 일단 밑작업이 좀 필요하거든. 좀 염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진짜 두껍게 썰었다. 부채살이야. 부채살 가운데 이거 신이 엄청 두껍다, 네. 페루는. 부채살인데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질기겠는데? 네. 전분 있다. 이영복 대장님이 전분을 드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주에서 마술 같은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고기가 상당히 연해져. 중식에서는 그걸 화 한다, 화. 기름이랑 계란이랑. 그치. 전분이랑. 중식에서 웬만해서는 비싼 고기 안 쓰잖아. 양념으로 재놔. 이거 생강 냄새는 나? 많이 나요. 아, 약간 연한데? 아, 그래? 많이 나진 않은데. 잠깐 쓰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 게 대하찜이거든요. 아, 대하찜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페루의 재료들 좀 바꿔봤거든요. 한번. 근데 여기가 또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빻아가지고. 난 옆에서 이제 이 그린빈을 다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그럴까요? 여기 휴가나? 아니, 뭐 하면 되죠. 아, 이것도 정교하고요. 아, 다 한 거는 여기다 놓고. 네. 와, 여기 새우 크기 보세요. 여기 새우 크기 보세요. 와, 와 진짜 크다. 진짜 큰 새우 나왔다. 진짜 커요. 우와. 이게 이 나라 자연산이래요. 아니, 이원일 셰프님 요리는 지금 내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전혀 안 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해먹는 음식이에요. 손이 많이 가요. 오이 좋네. 절여놓습니다. 버무려주세요. 맛있겠다. 샐러리 한 줄기 파는 거는 저 처음 봤어요. 한 줄기를 팔아? 네. 네. 저 딱 한 줄기가 필요해서요. 아까 산 소세지죠? 아까 산 소세지예요. 컬러가 이쁘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첩에서 나오는 맛이랑 찌은 맛이 다르긴 하죠. 아유, 달라요. 슬프해. 아니, 음식에 떨어질 것 같아. 새우 육수를 넣어서. 오, 녹진해. 녹진해. 우와. 사람을 이렇게. 엄청 고소하겠다. 네. 와. 자, 처음에는 이제 잣소스가 이 식감을 이렇게. 되직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양념으로 쓰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준비해놓은 채소들. 얘네가 다 섞이면 좀 무슨 맛이 될지 상상이 안 돼. 영호 씨는 뭐 만들어요? 네. 남미는 또 소고기가 유명하잖아요. 아, 아까 그 체크 쌌으니까. 스테이크 싹 하고 네. 옆에다가 감자랑 네. 뭐 옥수수 같은 것도 구워보려고요. 야, 이거. 소세지 넣은 게 뒤에서 딱 한번 잡아주고. 한 딱 있죠. 네. 간장, 국소스, 설탕, 맥주 넣고. 다마스 대신에 이제. 자, 잠시만요. 여기 이제 소스가 되는 거. 아, 이게 소스로? 네. 소스 들어간다. 우와! 등심 튀김. G'day, I'm Steve Irwin. Did you know? 와, 이제 하나하나씩 돼간다. 저도 이제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연기가. 오, 조심해. 네. 오, 잘 익었다, 갑니다. 이쁘다.
감자 위에 기름이 뽀글뽀글뽀글 끓고 있어. 한번 썰어볼까요, 이제? 어, 한번 썰어봐요. 궁금하다. 성공! 육색 예쁘죠, 일단? 와. 우와. 미디엄 웰 정도. 확실히 재료가 다르니까 꽤 한 개씩은 범주가 넓어진다. 자,